중해란협회에서는요, 중국 회원과 한국 회원의 교류를 위해서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중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회원님들 난시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호텔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난시를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색깔은 좋네. 이게 먹으니까 이런 데서 지금 먹었잖아요. 받아놨고. 금액이 3억이다. 목에서 바로 일어나고 이게 중국난초는 반성이 됐든 뭐 무시든 뭐. 그다음에 발색이니 어쩌니 그거는 현재는. 그거 이 두꺼운 입에 손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고. 간엽에 물도 주두가 손으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 카메라는 색깔을 증명하고 카메라가 색깔이 보면 현타. 카메라마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화소가 높다고 해서 촬영이 다 되는 거야. 신종이지 뭐. 지금 금액은 지금 무지했어요. 레오민족. 이게 3억 달라고 때는 여유는 많이. 거품은 예. 있어. 없으니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산책했을 때는 뭐가 있었는지 이걸 받았거나 이거를 물었을 때 산책을 했거나. 돈은 조금씩 있어, 그죠? 네? 돈은 좀 있는데. 아니지, 여기 뭐. 뭐냐, 있을 거 있었거나 여기가. 이렇게 사서 양을 샀는데 이거 키운 애들이 여기서 반성이 무지로 나왔다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고등대는 갔는데 아니 5초기 근데 요게 보면 요 집에 보는 보면요 밑에 구멍이 다 뚫렸어. 지금 저거 보면 저거 보실래요? 그 플라스틱도 다 그렇거든요. 아 내가 지금 분만 좀. 이 구멍 뚫으면 이제 생각이 다 달라요. 저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이유가 자기네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많이 키우는 곳이잖아요. 전부 다 뚫렸거든 밑에. 이게는 이 밑에 요 밑에만 다 붙어 있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내가 분을 만드니까 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는데 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난실 여러 군데를 이렇게 탐방을 했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환경이, 난실 환경이 빛이 많이 들어오고 환기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난실에 이제 환기가 좀안될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큰 선풍기를 이제 이렇게 켜놓고 돌리면서 또 그래 물이 흐르게끔 또 벽면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실 환경이 좀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거 자꾸 보인다고 보여도 안 보여. 이게 저거 중앙색이 저거 있는데 저쪽에 우리 어저께 샀는 거 있잖아요. 주황색 그거 피어올라 저쪽이 주황색깔이고 저 앞에 저는 주범. 이쪽 요 요런 거 아닌가요? 이건 홍장띠. 홍장띠 봉화 뭐 조회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줘요. 저쪽에 보면 신화가 색깔이 이쪽 요 지금 이게 신화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변이가 또 이렇게 된 녹색으로 될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가면은 이거는 좀 좋아하셨다는 거죠. 좋아졌지. 좋아졌는데 난처 되게 좋은 난처네. 좋은 난처네. 좋은 그 지금 이 벌어져 있네요, 지금. 잎이 얘는 다, 벌, 다다 벌어져 벌어져 있고, 있고. 아예 녹각도 있고. 네네. 이게 별로 좋지 또 요거는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변이가 와서 생긴 이제 거예요? 생겨갖고 이제 백중토네, 백중토. 아, 백중토? 색깔이 이제 연미색인데 백으로 보고 흰색으로 보고 백중토는 저게 끝에 만약에 녹색이 그렇다면 없다면 타지. 그러면은 유령에 유령이라는 가서 그런 근데 지금 거죠. 녹까지 다 네, 썼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중토로 펼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백중토지 이제 백중토. 타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는 그래서 좋은 거는 없네요. 네.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빡세고 잎이 각이 빡세고 네네 딱딱하고 힘이 세다. 거기다가 이제 줄기가 터지면 아예 잘 안 터지지. 그럼 이제 호라도 노란 색만 좀 들어가 있어도 바로 이제 분석이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부까지 해갖고 각까지 딱 서버리면 네. 너는 이제 원하는 대로 받는 거지. 그러면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보는 거죠. 아, 잘 보시네. 난안 보이는데. 뭐 들었잖아요. 살짝. 아, 다 들었어요. 입마다 다. 다 들었어요. 여기 모습이 그리고. 너는 왜 보고. 다음 난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말 고가의 난초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한번 저하고 같이 감상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거의 뭐 3억 정도. 그러니까 이 뒤를 보면 그러니까 대가리가 벌써 목대가 이거 굵으면서 발전이 되니까 무늬가 이렇게 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난실에는요 3억짜리 난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런 난초들도 굉장히 많고요. 3억이에요? 네. 이게 3억이래요? 여긴 좋네. 여봐. 양쪽에. 그런 건 이제 참. 나는 여기를 양. 내가 이거 사다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지를 안. 와, 여기 있는 난초가 100억이 넘는데 가치가 100억이 넘는 가치가 있답니다. 이게 3억. 이게 하나를 봐도 엽성이 좋고 그런 거 봐. 종자가 써야 될 것 같아. 오, 어, 谢谢. 야, 구경해. 전부 한국어로 나, 한국어로. 저 폭류마. 이런 집에 와서 봐야
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난초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돈으로 한다 그러면 몇백억 가도 몇백억 정도? 요게 요렇게? 몇만원이요. 아, 네. 아유, 저 3억짜리 100분이면 3대백. 그렇지. 네. 이게 하나같이 쪼만해도 다 보면 종자가 좋아. 안전을 잘했네. 그러니까 요것 때 사가지고 돈 얼마 안 될 때 사가지고 키워버리니까 돈이 막 불어버린 거예요. 아, 맨 처음에 한 3억, 2억, 5억 투자해놨는데 2년, 3년 가니까 20,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 요렇게 쇼셔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가격이 층층 차이가. 나 야가 오면 이리 와 밥 먹고 가고 지금은 뭐 거상이죠. 속에서 알아주는 놈이. 이 난초도 되게 이쁘다. 와. 이 난초도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이쪽에는 조금 언더를, 저쪽은 괜찮은데. 인도 황금. 그냥 목줄을 좀 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는 잘 안 와. 오빠의 바람 들어가는 거는 없어. 그러네요. 눈만 높아진다, 이거죠. 진짜 나한테 신내기. 이러고 보면 전부 20초 스타일에 무늬가 딱딱 포토 뭐 있습니까? 아, 이쁘다. 여기는 또 감죽기가 비싸잖아. 이 일경구합니다. 최고의 난초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때는 한 5년밖에 안 돼. 2, 3년까지도 크게 나왔어요. 정말 이쁘죠. 그러니까 얘기를 보다는 전 구화 이렇게 좋은 구화들이 많은 걸 지금 처음 봤는데요. 아, 눈 호강했습니다. 지금 색깔이 이 색깔이 가면을 들지 어때요? 감상 잘 하셨어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